it away. Oh, girl, no. Off the bat with you. Tonight. 그래요, 오늘은 먼저 자요. 그대 잠들면 나도 잘게요. 전화를 끊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죠. 그대는 아직도 모를 테지 문자 하나 남겨 자기야 내일 봐 근데 이 찝찝한 기분은 뭘까 나 몰라 그냥 나가자 오늘도 moonlight 불타는 이 밤 good night 오늘 하루만 그대 속일게 tonight. 오늘이 지나면 돌아갈게 tonight. 가끔 답이 없어도 늦어도 미워도 좀 넘어가주게 baby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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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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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머릿속에 오늘 그대가 없네요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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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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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미안해요 오늘 그대가 없네요 이유 없는 떨림에 내 가슴만 두근 네가 보고 싶다던 생각은 오늘도 dragon 오늘은 바쁜 몸 나는 참 나쁜 놈 가끔은 이렇게 놀아도 돼 넌 내 집을 찾아가면 되니까 Sorry Baby good night 잠자리 good night 그럼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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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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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머릿속에 오늘 그대가 없네요 good night 잠자리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수요 힐링 카페를 싹 밀어버린 분들이 오셨습니다.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음악 방송 프로그램 1위를 휩쓸고 쟁쟁한 선후배들을 제치고 음반 판매 1위를 하는 그룹이죠. 6명의 로미오, 인피니트, 성규, 동우, 호야, 성열, 엘, 성종씨 어서오세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우. 와, 한 분씩 우리 인사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부터. 아, 그럼 제가. 네. 아니, 먼저 하세요. 엘씨 양심에 찔려서. 아니요, 엘씨 먼저 하세요. 양심에 찔린데. 아, 마이크가. 어, 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엘입니다. 아, 엘씨. 거부하지 않았어요. 나가 싶으면 다음 잘생긴 사람 빨리 나오세요. 먼저 하세요. 와, 이거 이렇게 뭐라고 하는구나. 성열씨. 예. 그냥 본인 아, 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열씨. 성열이가 다음 나오세요 하면서 다 한 번씩 째려봤어요.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기 있어.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성열씨.
아, 무슨 눈치 띈다 이거. 서로 약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미오 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호 씨.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막내 성종입니다. 네. 착해, 착해. 사실 성종 씨가 제일 잘생겼죠. 그렇죠. 아, 미소년이에요? 난 동호 씨 좋아. 아, 감사합니다. 동호 잘생겼죠. 네. 아니, 우리 작년 3월에 나오고 1년 3개월 만에 인피니트가 슈키를 납셔주셨어요. 네. 근데 우현 씨가 안 보이네요? 우현 씨가 원래 함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좀 가벼운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이제 쉬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고요. 네,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예, 많이 다치진 않았고요. 다행히도. 근데 조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현 씨 목을 목을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미모로는 뭐, 뭐 빠지진 않으니까. 아, 인피니트를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인피니트에게 궁금한 질문들 그리고 인피니트 멤버들이 해줬으면 하는 미션들 받아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성규 오빠 잠이 확 깰 듯한 그 락 한 소절 불러주세요. 성종아 눈알 녹이는 애교 한 방 보여줘. 뭐 등등등 인피니트에게 원하는 미션이면 되고요. 문자번호 #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입니다. 야, 지금 인피니트단 기다렸어요. 정지영 씨 그리고 내일도 1위 하자 하신 김담비 씨. 오늘 1위 했어요? 아, 예, 오늘 네, 저희가 방송을 했어. 하고 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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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손효정 씨가요. 잘생겼다, 인피니트. 인피니트. 그리고 0609님이요. 환영해요, 무한이들. 투표는 했나요? 하셨고요. 1803님. 금요일에 생일인데 사랑하는 인피니트 오빠들이 슈키라 나와서 행복행복. 오빠들 얼굴 보면서 힐링힐링. 하트 뿅뿅. 아, 보고 싶었어. 뿅뿅. 자려고 딱 누웠는데. 어머머머. 인피니트다가 서슬기 씨 그리고 심현지 씨가요. 인사만 했을 뿐인데 심장이 콩닥콩닥 하셨다고 하고요. 아우, 많이 보내주시네요. 야, 근데 진짜로 인피니트 하면 네. 슈키라우 이게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깊죠, 깊죠, 깊죠. 성브라더스라고 스페셜 DJ도 했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뭐 데뷔했을 땐 게스트로 굉장히 많이 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 저랑 요즘은... 우현 씨랑 굉장히 오래 했었죠. 제. 그러니까 좀 자주 나와주세요. 저희 아, 완전 좋아합니다. 뭐 솔로곡 너무 좋던데. 성규 씨도 예. 솔로곡 나와야죠. 우현 씨는 나왔었거든요. 키 씨랑. 네, 맞아요. 잘하더만요. 예, 어땠어요? 우리 투하트 이게 우현 씨 하는 거 봤을 때 우리 동우 씨가 네. 동우 씨도 유닛 했었잖아요. 그렇죠. 허가 씨랑 H.U.에서 그렇죠. 네. 우현 씨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둘이서도 굉장히 꽉 찬 무대 잘 보여주고 있고 역시 메인 보컬답게 이 친구가 고음을 또 맡아서 해주더라고요. 역시 고음 셔틀. 아우 멋있어요. 야, 그리고 성규 씨가요. 네. 프랑스 공연 가서 크로아상을 먹고 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아, 빵이 네. 맛있더라고요. 몇 맛있죠. 겹. 그 나라가 빵을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안 먹었어요? 달팽이 요리도 먹었어요. 아, 맞아. 신기했죠. 달팽이 요리 먹고, 와인도 먹고, 푸아그라도 먹고, 고단백. 어지간한 건 먹었어요, 다. 어지간. 아니, 뭐 다 같이 간 거예요? 네,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아, 나 이렇게 써있길래 혼자 간 줄 알고. 혼자. 아니, L씨는 푸아그라가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되게 입맛에 맞더라고요.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좋아해서 그 한 두세 개 계속 먹었어요. 거위 간인가? 그게? 예, 그렇죠. 기내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맛있던데? 네. 맛있어요? 네, 네. 맛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성규씨가 네. 몸짱 가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식스팩 있다고? 아니, 그게, 네. 그냥 요새, 동우씨가. 일로 와봐, 잠깐. 아니. 없어. 주로 와. 아, 딱딱해. 아니, 그냥 동우씨가. 있어. 운동을 오래 하는데 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동우 씨 따라서 이제 운동을 저도 시작을 했죠. 아, 동우 씨가 몸이 좋아요? 네, 동우 씨가 그냥 네 쫄깃합니다. 네. 아, 쫄깃해요. 좋아요. 오늘 하나 공개해 주시고요. 아, 네. 갑자기. 아, 네. 아니 갑자기 또 운동을 하게 된 게 참. 네. 갑자기 살이 많이 빠져서 되게 잘생겨 보이고 사실 그렇죠. 조금 일어날 때도 가볍지 않아요? 아니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가볍죠. 그리고 운동을 원래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운동을 좀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잘 마셔요. 네. 그렇죠. 희철 씨랑 친한 거 보면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동을 싫어하시죠, 희철이 형님. 희철 씨 근데 헬스나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우현씨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성열씨, 우현씨랑 네. 같이 이제 KBS 드라마에 함께 출연 예정인데 네. 네. 어, 지금 뭐 촬영하고 있나요? 네, 하이스쿨 러브온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6월 말쯤에 아마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어, 되게 친근하다. 6월 6월 아, 네.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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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 말에? 네, 6월 말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나오니까 뭔가 네. 라이벌 의식 같은 게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선의의 경쟁자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예, 라이벌이라기보다는요. 드라마 경쟁 그 캐릭터에서는 라이벌이 맞아요. 근데 네. 같이 찍을 때만큼은 뭔가 더 합이 잘 맞아가지고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뭐 가족끼리 그냥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그 네. 저희 방에 성열 씨랑 우연 씨가 같이 리딩을 하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서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와 라이벌이 아니고 정말 서로 이렇게 윈윈하자고 예 네,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뿌듯했대. 속으로 내가 웃기고 것도. 있네. 에이, 누가 누굴 좋아하네. 뭘 아시네. 누가 누굴 좋아하네. 있다. 아, 상대 역도 막 해주고. 아, 저는 아직 해준 적 없고 서로 해주더라고요. 아, 서로 이렇게 네. 해주면서. 네. 되게 붙어먹네요. 붙어먹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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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친했어요, 우현 씨랑? 솔직히 조금 네.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지금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나이가 조금 꼬였어요. 원래 동갑이죠. 네. 원래 동갑인데 맞아. 몇 년생 몇 년생 어떻게 돼요? 저는 91년생. 네? 우현 씨는 91년 빠른이에요. 어, 그럼 동생이죠. 아, 형이죠, 형. 형? 예, 네, 우현 씨가 형 아닌가요? 그래서 저랑은 동갑.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우 씨는 90. 90년생이에요. 네. 그래 90이랑 친구를 하면 되는데요. 네, 또 그렇게 안 해? 또 다른 석에서 다른 사석에서는 키씨는 또 91이잖아요. 네, 또 둘이 친구인 거예요. 이게 꼬이고 꼬이고 잘못했네. 친구고 친구고.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를 들어가면서 둘이 친구 역할이에요. 아, 잘됐다. 이번에 제가 네. 딱 놓고 말 논다고 이제. 아, 아 원래는 형이라고 했어요? 꼬박꼬박하게 아주 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진짜 깍듯하게 형이죠. 깍듯하게 정말로. 세상어... 심지어 빠른 구이랑도 친구 하지 않았어요? 구이? 아, 구이? 아, 맞아요. 빠른 구이랑도 친구로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누군지 최고입니다. 별로다.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안 돼요. 네, 없으면 안 없으면 돼. 보다 사랑해. 어, 아니 근데 정글도 갔었잖아요. 아, 성규 씨는. 네네네. 네, 네. 정글에서 이제 만난 도마뱀한테 네. 성규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감사합니다. 네. 힘들지 않았어요 정글 갔을 때? 아, 그때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때 갔을 땐 그때 당시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뭐 그냥 무조건 다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재미난 추억이어가지고요. 그때 누구 있었어요? 같이 간 성수 형님, 종혁이 형님, 여정 누나, 우진이 형. 아~ 강인 씨 전이었구나. 그쵸? 강인 제가 더 좀 늦게 갔죠 제가. 더 늦게 간 거예요? 네. 어, 아 강인 씨도 갔다 왔고. 최근에요? 어, 예,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던데. 아, 그럼 저는 작년에 갔던 거. 제가 그럼 정글 선배인 거예요. 아, 선배죠? 정 선배도 있어요.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아, 정선. 아, 그렇구나. 선배. 야, 그리고 우리 L씨가요. 예,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사진 많이 찍나요? 아, 요즘에도 계속 찍고 있고요. 아, 요새 사진기를 놓은 지 꽤 된 거 같은데. 셀카 이런 거 찍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찍어요. 약간 좀 넓게 봐요. 어, 진짜로? 되게 네. 지금 제 시야는 좀 넓게 있습니다. 약간 풍경이랄까 뭐 인물도 찍고요. 뭐 지금은 딱히 아마추어라서 뭐 이것저것 전문화로 할 수는 없고 그냥 되게 이것저것 많이 호감이 되게 많이 그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앨범 자켓 같은 거 네. 아, 예. 지금 미팅키즈나 예. 이런 거 하면 뭐 찍은 거 막 넣고 해요. 예,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희도 5집인가? 그때는 리패키지를 네. 이제 멤버들이 찍은 사진들로만 하겠다 했는데 의미 있다. 사진을 못 찍어 우리 멤버들이. 사진 찍는 멤버들이 없어. 저는 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네. 멤버들의 자켓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좋겠다. 저도 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네. 자기를 못 찍으니까. 아 셀카 안 돼. 그거는 뭐 많이 봤는데 영화에서도 딱 혼자서 이렇게 딱 찍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잘생겼다. 아, 잘생겼죠. 잘생겼어. 꿈이나. 본인이 봐도 본인 잘생겼다는 걸 느껴요. 얜 지가 알아요. 잘 알죠. 아주 잘 알죠. 아니, 잘 알아. 뭐예요? 아, 아니, 제가 진행하는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L씨의
얼굴을 계속 나오는데 전화 연결하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전화를 해서 나중에 한번 전화 연결해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아니, 알겠습니다. 좋다. 넘어갈게요. 네. 아 그리고 호야 씨 예, 예, 학생들 예. 사이에서 이제 유재석 김우빈보다 인기가 더 많다. 그 모 교복 사이트에서 실시한 학생들이 예, 예. 바라는 선생님 1위로 뽑혔는데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때요? 호 선생님, 호 선생님. 저도 기사를 봤는데 체육 선생님으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 예, 사실 저도 뭐 중학교 2학년 때 잠깐.